나파타. 아, 많이 보던 덴데. 껐다 켜니까 렉이 없다. 아까는 예, 뭔가 좀 리소스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조금 조마조마했다. 렉이 이렇게 심하면 좀 게임하기가 좀 그런데. 렉이 좀 줄었죠? 컴퓨터를 껐다 켜면 됩니다, 항상. 뭔가 좀 이상하다 하면 껐다 켜면 되죠. 아, 끼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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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리코로 가자. 병력을 하나만 더 뽑고요. 끼리코를 우선 아처 베이스로 해서 여기다가 하나 부대 더 만들게요. 이거 장군 나죠? 장군을 내 가거나 내 후계자가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좀 나으려나? 사병화 때문에. 진짜 빠르다. 웨이트 모디파이어가 붙는다는 거는 보급한 개가 더 빨리 많이 걸린다는 거겠지? 빨리 이동한다고 좋은 게 아니네. 이거 하나 떨어뜨리고 하나 올리는 게, 예. 종교는 아직 뭐 이렇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자, 이제 내띠 맘대로 하라 하고요. 인벤션. 속국의 수입인데 속국이 없잖아. Popular growth, nullo popularity gain, growth. X파일 안녕하세요. 늦게 오셨네요. Hold the game. 중단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 같은데. 근데 대충 내용은 Hold the game. 게임을 잡다. 게임을 연다? 뭐 이런 건가요? 퇴인은 아닌 것 같아. 돈을 내서 인기도를 올리는데? 그러니까 우리 돈을, 아, hold game for the people이니까. 게임을 열다? 사람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인기도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런 계열 아닐까요? 내 개인 재산을 빼서 지금 7,000원 있는데.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 보니까, 뭐. 특별한 무슨 경주 같은 걸 열거나 이런 거 같아요. e스포츠를 여나? 특별하게. 누구를 해줘야 되나? 좀 충성도가 좀 높은 해줘야겠다. 83. 잔혹함이 달려있어요. 파퓰리티도 꽤 높네요. 얘는 우리의 브라더예요. 우리 가문 중한 사람인데. 우리 가문원이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좀 낫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쿠킹은 가문원 주면 안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중보병. 워리어라고 됐다.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엘리펀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낙타, 둘. 헤비 캐버리도 되네요. 좋다. 전차만 안 되네, 지금. 네, 좋은 버튼인가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게좀 있어요. 번역을 해야 될 텐데. 예, 이건 아니고, 어디, 좀 로마 했을 땐가? 뭔가, 뭐, 있던데.
아니면 이거 뭐 투옥하기 충성도 낮으면 투옥하기를 좀 잘 쓰고 이래야겠다. 쿠킹처럼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충성도 못 올리면 아예 투옥을 하던가. 지금 해봤는데 지금 내전이 너무 무섭다. 깔짝 저는 깔짝 그 병력만 좀 반란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다 일으키는 거니까 이 게임에서 내전만 피하고 반란도만 피하면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요새 하나 더 있네. 수도 하나 더 있네요. 와, 자기 막 싸우려고 붙는 거 봐. 10레벨이라고. 잘 싸운다. 생각보단. 아, 목 아프다.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 조심하세요. 경기병이 있어요? 궁병은 없지만. 얘는 헤비가 있네요, 헤비. 귤 111이요. 하지만 이겼다. 21%다. 석세서의 스피치. 이야, 잘했다. 군포? 사실 이게 웅변 포인트가 많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은 군포 모아가지고 하나 더 올리면 되죠. 두 개 먹었고, 세 개 먹었고, 네 개 먹었고, 끝났고. 쿠시안인들이군요. 쿠시안인들. 38이야. 무슨 조금 먹었는데. 야, 이게 너무하잖아. 38이라니. 아니, 이거 조금 먹었는데. 뭐 철 먹었으니까 됐어. 다음은 이제 슬슬 위로 진출을 한번 해봅시다. 지중해를 다 먹어야죠, 이렇게. 이제 아프대요. 전차 나오나요? 사실 우리 용병만 보내도 돼요. 자, 인베이션 하나 더. 티라니는 아직 이렇게 막 쌓이지 않았고. 루트 하나 추가? 캐피탈 루트. 아, 수입이 안 되네. PC 수입하고 싶은데. 싫어하네요. 25가 필요하네요. 네. 시빅 파워가. 뭐 업그레이드 하는 건 없나 봐요, 버튼. 아까 이거 다 갤리였는데 이름이 다시 3단 노선으로 바뀌었어. 뭐야? 다시 피쉬. 깔끔해졌다 창들이. 아, 역시 킬데몰 했던 게 효과가, 킬데몰의 효과가 있네. 반란군 한번 제압하면 좀 깔끔해지는 거는 쿠킹스러운데.
쿠핑도 그렇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시비를 만들고 아직도 전쟁 중. 좀 가까운 데 만들어야지 목표 달성하기가 쉽겠지? 사마디아? 사마디아 먹는 걸로 합시다. 뻥! 뚜뻥! 따다라. 이 용병만 안 보여도 렉은 좀 덜하지 않을까? 이거 옵션에. 멀티 샘플링을 좀 줄이고. 리플렉션 줄이고. 쉐도우 줄이고. 뭐야. 옵션을 껐더니. 아씨. 뭐 하는 거야. 근데 옵션이 지금 하이브로 돼 있는 것 같긴 하다. 좀 쓸데없이 막. 옵션이 센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픽 옵션이. 리플렉션 퀄리티 셋업맨 레졸루션 맵 오브젝트. 그래, 맵 오브젝트 이런 게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볼륨은 좀 흐릿하게 하는 거고 리플렉션은 반사잖아요. 다 필요 없는데 전략 게임 하는 데는. 근데 리플렉션을 끄면 렉이 걸리나. 이거 다운되나 보다. 아 진짜 별걸 별걸 다 발견한다잉. 어? 파라독스 나를 상대로 베타 테스트를 하다니. 리플렉션을 끄고 싶은데. 근데 그림자 이런 걸 끄면은 확실히 좋아지긴 해요. 우리가 또 게임돌이들이 잘 알죠? 에피 네드 비 머스트 포 Let us go out and meet the danger. 코르넬리우스. 아 누구야? 요거 끄고 믿음하고 필터 끄고 볼륨 끄고 머트 샘플링 끄고 이 정도로 하면 풀스크린이고 인터페이스. 아 여기에 코리아가 있었으면. 야 중국 중국어도 지원해? 야 이 너무하다. 중국 자본 들어갔다고. 아이 게임도 중국어로 돼요 그러면은? 아이 좋겠다 중국 애들. 부럽다. 아이 부럽다. 아이씨 너무한데? 중국어로 되네. 폰트도 이쁘다. 우리 거 해주지 한국말도.
부럽다. 뭐야, 껐덕했더니 글씨가. 아, 부럽네. 우리 돈 많이 벌어서 우리도 파라독스 주식을 좀 삽시다. 사서 좀 나아졌나요? 렉이? 옵션을 좀 끄니까? 진행을 해봅시다. 피쉬. 아, 파라독스랑 얘기를 좀. 아, 근데 그런 관련 얘기는 잘 이제 개발팀이랑 얘기해야 돼서. 어떻게 좀 공식 강글화로 좀 넣을 수 있게끔. 뭐, 렉이 아직도 있는데? 세이브도 아닌데 멈춰버렸네.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 그거. 아니면 이제 하다 보면 렉이 생긴 옵션을 하나 찾아가지고 이 구름이 렉을 걸리는 것 같아. 구름이. 이 구름이 뭔가 이 구름이 좀. 샘플링 끄고 쉐도우 끄고 맵 오브젝트 끄고. 끄는 거는 너무하잖아. 하도 안 보이잖아. 잠깐, 등대도 안 보일까? 오브젝트 끄면? 등대는 보이네. 지금 최저업으로 한번 해볼게요. 리플렉션은 안 꺼지는데. 최저. 그럼 그래픽 문제는 아니라는 건데. 그래도 걸리는 거 보면. 리소스 문제인가? CPU 사용률은 괜찮거든요. 코어 4개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범위는 인도다. 인도. 인도밖에 없다. 인도가 역시 인도가 렉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면 나는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 얘들이 전쟁하면 걸리는 거 아니야? 마우디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그치? 인도 같은데. 인도가 범인 같은데. 우리가 코어트가 126개, 인도가 코어트가 104개, 얘가 19개. 19개짜리를 104개가 때린단 말이야. 야, 잡이 없다. 불쌍하지도 않니? 그래도 이게 정식 버전에 나아질까요? 최적화가 덜 된 건가? 또 물어봐야겠네. 이거 왜 그런지. 렉이 좀 있는데. 재부팅 해볼까 또? 아까도 재부팅, 또 다운됐어. 하. 재부팅 해봅시다. 우리가 병력을 좀 많이 뽑았더니. 그렇게 많이 뽑은 것도 아니야. 뭐 이 정도 있어야 되잖아. 병력이. 104개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인도도 백사계인데? 아 근데 이렇게 렉 걸리면 초반인데 물론 초반? 초중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뭐 그 타이밍이긴 한데 이렇게 걸리면 안 돼.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걸리면 안 돼요. 아 우리 이집트 처음 할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인도 같은데 인도가 아무래도 인도가 움직이면 렉 걸리는 거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게 이 렉이 웃긴 게 뭐냐면 CPU 현황 보면은 100% 쓰는 것도 아니거든요. 100% 써가지고 렉 걸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 최적화가 덜 된 느낌. 자바탱 해봤으니까 그래 백사기 가지고는 뭐 렉 걸린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뭐 부대 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군단 수가 5개 군단밖에 안 되잖아요. 희한하다. 옛날에 그 유로파 그것처럼 다운돼 버렸어. 옵션을 꺼서 그런가? 그래픽 옵션을? 다시 최적의 옵션 한번 찾아봅시다. 로브로 로브 패드가 다운. 엔진은 바뀐 거 없습니다. 조금 개량했다고 하는데 클라우제비치 엔진이에요. 뭐야 옵션? 아 바뀌어졌네. 옵션. 미디움? 깜짝이야. 리프레션 꺼졌다. 미디움을 바꿨더니. 신기하네. 뭐야 진행이 안 돼요. 다운돼 버려. 진행이 안 돼요. 그래픽 옵션 문제가 아닌가 봐요. 인도가 그러는 것 같은데? 아유.
신기하네. 끄면 안 되는 옵션이 있나? 병력 우선 멈춰보자. 병력이 움직여서 그런가? 기다려볼게. 버튼 누르지 말고. 진행이 안 돼. 아, 무슨 모드 같다. 모드도 항상 이런 시점이 있어. 뭔가 진행이 안 될 때. 야, 그 고난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운된단 말이야? 어, 리포트 써야겠네요. 어, 잠깐만. 되는 거? 창 모드를 해볼까?